네, 미국 새 대통령 선거가 오늘 미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자정에 이뤄진 첫 투표에서 벌써부터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투표가 끝난 뒤에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미국 시간에 자정에 이뤄진 첫 투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뉴햄프셔의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딕스빌 노치와 미스필드 두 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16표를 받았습니다. 네. 10표를 받은 조 바이든 후보보다 6표를 앞선 겁니다. 이 마을들은 원래 자정에 투표하는 전통이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시작한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되는 건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우리 시간으로는 약 2시간 뒤인 오후 7시 무렵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가 되면 투표를 좀 일찍 시작한 지역부터 마감이 시작될 거고요. 네. 출구조사도 아마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4일 0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알래스카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투표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그렇죠. 9,8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출구 조사 결과가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개표 완료될 때까지 좀 끝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현지 보도를 살펴보면 투표가 끝나더라도 뭐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 사전 우편 투표만 6천만 표에 달합니다. 보통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편물들도 많거든요. 이건 이제 개표가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사기다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해왔고요. 선거 당일에만 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유세 마지막 날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투표를 무효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요.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선거 결과를 판결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이라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 2000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엘 고어 후보가 재검표 문제로 맞붙었던 적이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때 부시 후보 쪽 손을 들어주면서 결정이 난 적이 있거든요. 이때 판결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간만큼 미국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번 대선에서 유독 양진영의 그 갈등 양상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인데 교육 문제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 가운데서 이런 극단적인 미국 사회의 분열의 배경으로 교육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인 더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지난 30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학 학위가 미국을 갈라놓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5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학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72%가 대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43%로 떨어졌습니다. 네.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이걸 부추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에서도 대학 졸업장을 가진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 졸업장이 없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력 외에도 인종 갈등, 계층 갈등, 뭐 다양한 갈등이 있겠지만 교육 분야도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미국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